많이 배고프시구나. 근데 제가 너무 떠들어갖고 드시지도 못하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훈연. 아, 맛있겠네. 훈연. 맛있겠다. 아. 거기다 드릴까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술안은 그대로 딱 들 테니까 아 하실래요? 술안은 그대로 딱 들 테니까 아 하실래요? 오! 드세요. 이 눈 맞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림이 좋다.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 두 사람이. 여자 진짜 괜찮아. 잡으라고. 아, 그러면 혈액형 혹시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혹시 어떻게 되세요? B형이란 말도 들었는데 저 A형이에요. 그래요? 오빠는? 혈액형 검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빠는 뭐예요, 오빠는? 노력형? 노력형? 너 아무렇게나. 노력형. 너 아무렇게나. 노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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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우리 아들이 저런 면이 있는지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땐 제일 큰 형. 막형. 재밌지. 받아주네. 진짜 호감이 있으시네, 저거를.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좋잖아. 그러면 혹시 저는 이제 뉴스보다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나이가 많은 상황인데, 네. 제 이상의 나이를 만나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그런 얘기는 왜 해? 제 이상의 나이를 만나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네. 그러면 그럼 최대 몇 살까지 위로는? 위로? 최대 몇 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물어봐요? 괜찮으니까 만다는 거지. 그럼 최대 몇 살까지 위로는? 위로? 아, 저는 근데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아, 저는 근데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부담 안 갖게. 그래, 맞는 얘기야. 그래. 이거 있어요? 위아래 기준 있어요? 말 잘해요. 저는 한동안은 말 잘해요, 제발. 너무 어린 친구들은 도저히 자꾸 10살을 리미트로 뒀었어요. 자꾸 10살을 리미트로 뒀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라고. 나 진짜 40대 중반까지.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도 만으로 이제 52세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네. 네. 그런 거죠 뭐. 네. 그냥 넓혔어요 하지, 그죠? 그러면 근데 뭐 혹시 뭐 좋아하는 데이트 같은 건 있어요 뭐? 좋아하는 데이트요? 아, 저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영화관에 이렇게 극장인데 이렇게 예쁘게 음식도 먹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서 되게 궁금하다. 예. 저는 한강 데이트도 한강에서 음식 시켜놓고 뭐 먹게 해본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치맥을 즐긴다든지 아무튼 한강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그건 직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알아보는 게 그런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 뭐
기회가 별로 없었는지 제가 이제 마지막 연애한 지가 되게 이제 너무 오래됐거든요, 사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강 데이트가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저는 또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장소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 맞아.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오~ 조금만 더 먹어도 돼요? 조금만 더 먹어도 돼요? 엄마 한 병 더? 한 병 더 시기란다. 아, 취했어요. 지금 취했죠? 아니에요. 형아, 아니 형아 형 오면 됐다. 이게 분위기에 취한 거라고. 아니 말투가 지금 달라. 아, 왜 그래요? 분위기에 취한 거. 좀 긴장했던 게 풀어진 네. 거죠. 와인 한 잔 덕분에 네. 술김에 용기 내는 건가 봐요. 술의 힘을 빌려야 돼요. 여기요. 요거 하나만 혹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미수 씨나 저나 어떤 물리적으로 받는 어떤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올해도 그냥 지나갈 거야. 뭐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같은 거 있죠. 뭐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래 몇 살에는 그래도 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급하게 선택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이에 쫓겨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네, 다만 다만 여자니까 그 아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아, 그러면 아이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한 네 명 정도. 낳고 싶었어요. 아이를. 아, 오!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몇 년생으로 낳아야 되겠지. 네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아야 될 쌍둥이. 한 네 명 정도 낳고 싶었어요. 아이를. 원래? 옛날에? 그럼 지금은 바뀌었어요? 아, 지금도 그러니까 꿈은 꾸지만 그러면 10년 정도를 내가 임신을 해야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뭐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네 명을 낳게 되면? 그렇죠. 그 진짜 이거는 사실은 뭐 신뢰되는 문제 물음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신뢰되는 문제 물음일 수도 있는데 왜 은행 있잖아요. 네. 정자 난자은행. 아. 어? 아. 엄마. 아. 아하. 아 스팸 이렇게 네네네네 냉동 보관한 거 하는 거 관심은 있다 관심은 있어요 하시진 않았고 아 첫날 왜요 네. 하시진 않았고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러면 막 결혼하면 진짜 아직까지도 이제 네 명 네 꿈은 가능하다면 그래도 막 급하게 지금 오늘은 꼭 누군가 만나듯 꼭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난 정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지. 둘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야. 너무 잘 맞아. 대화가 잘 어울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또 꺼내? 이상한 거 하지 마. 뭘 봐? 되게 웃긴 카드 점을 한번 쳐볼까? 점을 카드요? 한번 쳐볼까? 저 그런 거 좋아요. 카드죠. 오. 좋아한대잖아. 공짜기 잘 맞는다. 네, 카드점.
이거 오빠가 준비한 거예요? 네, 카드점. 아. 저희 그 클로바, 검은색 클로바 세븐이 있고 빨간색 다이아몬드 세븐이 있잖아요. 빨간색 다이아몬드. 네, 이거는 약간 어두운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짝반짝 밝은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처럼. 손을 좀 살짝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요? 네, 여기다가. 손을 좀 살짝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요? 네, 여기다가. 오. 이야. 그럼 왼손을. 아니요, 아니요. 손바닥. 이렇게? 네. 아니요, 아니요. 손바닥. 이렇게? 네. 오, 자연스러운 스킨십. 오. 우와. 아니야. 세븐을 올려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기운. 근데 과연 이 어두운 기운에 클로버 세븐 기운이 다이아몬드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 좋은 결혼 생활이 되려면 다이아몬드 세븐이 이 어두운 기운을 이겨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클로버 세븐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죠. 다이아몬드가 살아 포용하면.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 네. 어떻게 한 거예요? 없어졌죠. 없어졌어. 어? 네. 어떻게 한 거예요? 없어졌죠. 그리고 말한 대로 포용을 했을 거예요. 진짜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얘가 흡수를 했죠. 얘가 흡수를 했죠. 저 어디서 파는 거예요, 저거? 재밌다, 야, 재밌어. 아마 원하시는 바대로, 네, 원하시는 바대로 네. 이상적인 결혼을 하실 거예요. 오, 카드점. 오, 좋으네, 기운이. 좋으시네. 오빠 이런 것도 준비해 온 거예요? 몰라요. 오다가 주웠어요. 이거 되게 잘 어울려요. 뭐 그냥 네. 재미있고 유쾌하면 뭐.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은 오! 어, 고백이야, 바로? 바로? 진짜로, 가만히 있어봐. 사랑해요, 뭐 하는 거 아니야?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은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저요? 어? 갑자기, 갑자기 이게 무슨...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요? 네. 정말요? 네. 예를 들면 약간 혼혈. 아, 저 가끔 그런 말 들어요. 한국하고 어느 나라하고 혼혈이라는 소리. 뭐 홍콩에서 왔냐. 그러니까 전, 한국인이라고 얘기해도 한국인이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한국하고 그다음에 천국하고. 네, 한국하고 천국하고. 와, 진짜. 용기가 났네, 용기가 났어. 완전 이제 마음에 갔어, 마음이 완전. 와. 어? 어? 잠깐만. 아, 이영애 씨는 이제 좀 스며든 것 같은데요?
처음보다 점점 웃음의 강도가 좀. 어, 전혀 예상 못했어. 예. 천국은 예상 못했어. 천국은 나 나올 줄 몰랐어. 아, 진짜. 아이, 너무 미트도 있고 좋으시네. 오, 아주 매력 있으신데요. 남자분들 좀 배워야 되겠지. 매력 있으신데. 한국하고, 천국하고. 아, 좋아. 이런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어, 이런 헛소리까지 하라고.